이건 뭐야? 여보. 여보. 제 돈 받아요. 아, 저렇게도 못 어떡해. 허허. 난 원고 마감이 바쁘니, 아, 당신이 좀 봐주구려, 응? 아, 또 그런 핑계야, 참. 뭐야? 이건 무슨 자야? 얘는 여기 처음 있지 않니? 오른빈 자야, 오른빈. 여보, 여보, 왜 그러세요? 저리 고두 소리 시끄러워서 글을 쓸 수가 있어야지. 경수를 보내서 좀 그만 틀라고 그래. 아이, 당신도 남이 좋았다는 걸 어떻게 그만두라고 해요? 흉한지 뭔지 학생이 밤낮을 우리 고두만 틀고 있으니. 그럼 내 경수를 보내세요. 종수야, 종수야, 응? 너 옆집에 가서 아저씨 보고 아버지 글 쓰는 데 방해되니까 그것도 그만 쓰라고 그래. 응? 나도 공부 안 되겠어. 그래. 아버지 그 쓰신데 방해가 된다고? 왜 그것도 들지 마시래요? 그러든 아버지가 그러든 엄마가 그러든 엄마가요. 알았어. 여보, 한오 분만 얘기해도 괜찮아? 응. 내일 동대문 오빠 되기 하는데요. 여전에 말씀드린 그 취직 승낙에도 괜찮죠? 그건 좀 생각해 봅시다. 내일까지 제가 조직을 해놨는데요. 한 달에 5, 6만 원 수입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보, 대학 교수 부인이 양품전 점원이 뭐예요? 아예 왜 점원이에요? 가게 하나를 더 맡아보는데. 누가 흥이 끼어서 취직하게 된 줄 아세요? 앞으로 겨울은 닥쳐오고 돈 쓸 일은 많지 않아요? 여보, 오늘은 그만 쓰세요. 그만 쓰다니?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아 참, 그 양품점 주인이 누구라고? 아이, 당신도 몇 번 말씀드려야 해요? 아빠 정치자금 대주신 한태석 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사장 부인이 가게 하나를 내놨는데 자기가 늘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구한다지 않아요? 어깨가 벌써 승낙에 넣다시피 했어요. 괜찮지요? 알았어.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봅시다.
저거 다녀오겠어.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순이도 그랬으니 죄를 시키구려. 응? 아, 제가 와이셔츠를 어떻게 빨아요? 여보,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드린 거. 뭐? 아이, 치실 건 말이에요. 당신 잘 생각해서 좋도록 하구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만들어서 저의 영원한 마스코트로 삼으렵니다. 엄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법이 아니라 제 자유의사죠. 거부하는 게 자유야. 이봐, 선생님. 엄마, 인도 아니야? 참 잘 만났어. 어서 타. 왜? 아, 글쎄, 타. 나 지금 뽕대문 가는 길이야. 뽕대문이고 뭐고? 어서 타라니까. 저희가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예, 역각쟁. 그런데 어디 가는 거야? 이봐, 선영이. 이번에 명사부인들만이 모여서 화교회라고 새로 동창회를 조직했는데 선영이 너도 멤버에 들었어? 나도. 적어도 대학 교수 부인인데. 오늘이 바로 모이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길이더랬어. 장소는 어딘데? 아사원에서 10시부터야. 나 동대문에 볼 일 있는데. 급해? 별로 급하진 않지만 시간 약속을 해놨어. 그럼 전화를 걸어서 뒤를 미루고 오늘 꼭 좀 가봐. 어마어마할 거야. 돌아오는 토요일은 그대와 함께 단둘이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라나. 그리운 님 다시 만날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바비큐의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젊은 날의 토요일. 저 해수기가 낀 다이아 반지 좀 봐. 한 세 캐럿은 될 거야. 영란님 진짜 목걸이 걸었어. 돌아오는 토요일은 비가 내려도 남 몰래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라나. 아무 말도 아니하고 눈짓을 하면은 그이도 방글은 나비 그의 토요일. 남편들이 참 들어보는 문화이지.
잘 벌기도 하겠지만 누가 예편을 위해서 저렇게 알뜰이들 해주니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사업이라니? 개도 하고 빈놀이도 하고 그래서 나도 사업할 궁리를 하고 있단다. 넌 왜? 박이 계집을 만들었지 뭐니. 기가 막혀서. 그리고 보면 넌 참 행복이다. 왜? 아, 장 교수야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실 게고 그리우님을 밤낮 모시고 있으니 행복이지 뭐냐. 얘는? 돌아오는 토요일은 분홍 치마에 꽃단장을 고이하고 속삭인 날이라나. 그 이방이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면 사랑이 타오르는 날이 그의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젊은 날의 토요일. 여러분 오늘은 의의 있는 동창회들 매우 즐겁게 맺었습니다. 이것으로 산회하겠어요. 잠깐만. 오늘 우리들의 모임의 친목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2차로 댄스 파티를 계획하였으니 참가하실 분은 준비 관계가 있으니까 이 종이 조각에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트는 어떡하지? 남편도 괜찮을까? 글쎄. 소녀이너 춤추지? 배웠어야 추지. 어머, 춤을 못 추다니. 얘는? 어여사 가지. 나 좀 볼일 있어. 그래도 가야지. 모두 싸잉 했는데. 바깥 양반이 좋아하시질 않아. 누군 좋아하나 뭐? 장 선생님. 응? 전합니다. 응. 아, 나 장태현입니다. 네네, 누구십니까? 아, 미스 박인가? 네, 장 선생님이세요? 저 일전에 아주머니께서 부탁하신 화장품이요. 지금 여기 도착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중에 댁으로 갖다 드릴까요? 어, 일부러면 미안한데 거기 몇 시 퇴근이지? 4시? 나도 강의 마쳤으니까 나가기로 하지. 어디 다방에서라도 만나지. 그러세요. 그리고요, 선생님께 또 특별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될 일. 그럼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디가 좋을까? 동아백화점 건너편 까치다방 어떠세요? 네, 그럼 그리로 4시 반 정각까지 꼭요. Thank you. 염려 마십시오, 아주머니. 오의원 재출마의 준비는 착착 진행 중이니까요. 언제나 여러 가지로 배를 많이 끼쳐서 미안합니다. 헌 아주머니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언니? 어서 들어와, 누이. 아. 그러지 않아도 한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동창회가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늘 오는 댁에서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어서 앉아요. 그래,
어떻게 됐소? 승낙해 주십니까? 안 됩니까? 저로서 감당해낼지 모르겠어요. 아니,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저로서는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장 교수께서도 찬성이십니까? 네. 그 꽁서방이 용케 성낙할구려. 그럼 내일부터 가게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집사람에게도 일러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사께서 나와주신다니 앞으로 가게도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아주머니, 전 바빠서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진이라도 잡수고 가서. 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늦었지? 아니요. 선생님 뭐 드시겠어요? 나? 커피. 커피. 프레젠트. 어느새 이런 걸 부탁했어? 모르셨어요? 그럼 경계하셔야죠. 부탁이라는 건 뭐지? 다름 아니라요. 우리 회사에 타이피스트 여사 어머니 7, 8명 있는데요. 불쌍하게도 한글을 잘 몰라요. 그거 참 불쌍하지. 그래서 문법적으로 아주 정확히 해오려는데 얼마나 걸리면 될까요? 아무래도 한 석 달은 봐야 할걸? 선생님 가르쳐 주시겠어요? 미스박이 배우겠다면 가르쳐주고 말고. 감사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바쁘시지만 무리해 주세요. 좋아. 장소는 어딘데? 장소는 저희들이 마련하겠어요. 6시부터 2시간 어떠세요?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내일에도 좋아.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부탁드리겠어요. 언니, 잘 먹었어요. 잠이 없어서. 명옥이 어딜 갔어? 글쎄 어딜 갔는지. 나가면 안 들어오니 그애 때문에 참 걱정이야. 졸업반대서 이제 결혼 준비 다 해야겠구려. 에이구, 혼인 얘기면 하면 딱 질색이라오. 뭐 신랑값은 자기가 고른다나 온. 자유주의로군요. 또 요새는 미국 간다고 야단났지. 언니, 전 가봐야 갔어요. 예? 너무 늦어서 경사 기다리겠고. 오빠가 들어오실 텐데. 또 놀러오지요. 잘 가요. 적승동 아주머니 아니세요? 명옥이 노인전이? 아주머니 아니십니까?
아니 미스터 씨는 우리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미스 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모님인데 몰라요? 네? 고모님이에요? 세상은 너부른 것 같아도 좋군. 빨리 들어가 봐. 어머니께서 기다리신다. 굿날. 아주머니도 안녕히 가세요. 아주머니 가십시다. 아주머니, 한번 슬슬 걸어보실까요? 엄마, 여기서 적선도 어딘데 걸어가는 거야? 달빛도 고요한데 한 30분 저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춘호는 미용기하고 사랑하는 사이인가? 그저 프렌드죠. 그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하나일 뿐입니다. 프렌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춘호가 미호기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았는 걸. 증거요? 있으면 얼마든지 내놔 보십시오. 아까 골목에서. 아, 그걸 보신 모양이군요. 그야 프렌드로서의 작별 인사죠. 뭐 키스 좀 했다고 해서 뭐가 다행이겠습니까? 명호기야 그저 춤상대라 되죠. 엄마, 명호기가 춤을 춰? 춤을 춰도 인력급이죠.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 같은 늙은이도 춤을 배울 수 있을까? 왜 늙은이 늙은이 하십니까? 아주머니는 젊고 아름답고 양장이라도 하시면 아주 스타일이 매력있고 싶겠습니다. 뭐, 그럴라고.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는 제 창문만 두드리십시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마담, 오늘 밤? 혹은 내일 저녁? 글쎄.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감격의 밤이었습니다. 굿나잇, 마담. 아마 제일 좋을 것입니다. 이거 쏴주세요. 이 배트 퍼품이란 뭐죠? 잠자코서 돈이나 치르세요. 침대에 뿌린 향수입니다. 아유, 주인 아주머니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서 나오세요. 어선생 수고하시오. 아주 진열장이 깨끗해졌는데요. 대학 교수 부인은 사업수단도 다르시오. 오, 마담이 어서부터 매상고가 부쩍부쩍 늘어요. 오늘 벌써 어제 매상고를 돌파했는걸요? 그래, 고마운 일이군요. 여하튼 저는 어 선생만 믿겠어요. 네 개.
우리 집 양반 오늘 안 오셨죠? 어제 오늘은 보이시지 않는데요. 그이가 오 선생을 칭찬하시던데요. 센스가 있으시다고. 아마 인상이 좋으신가 봐. 어서 오세요. 외국제 화장품을 최고급품으로 주십시오. 네. 어떤 거를 드릴까요? 뭐든지 최고급품으로 적당히 주십시오. 그럼 세트를 쓰시죠? 예. 결혼 선물에 보낼 건데 최고급품이라 합니다. 네. 그럼 미국제 맥스 파타를 쓰시죠? 최고급품입니까? 네. 최고급이에요. 얼마? 24,000원이요. 24,000원? 이거 요 앞에 있는 저 은행까지 전달해 줄 수 없을까요? 네. 염려 마세요. 한 대 피우시죠. 감사합니다. 그 서비스가 근사하신데요. 난 선사할 때가 많아서 여기저기 양품류도 많이 다녀봤지만 그 이렇게 기분 좋은 가게는 처음인가? 많이 애하셨어요. 아, 참. 내가 인사할 걸요. 나 이런 사람. 저 어선영이에요. 아, 마담. 앞으로 종종 들리겠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아, 제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일전에 부탁드린 그거 아직 추진 중이시죠? 아, 밀수품 불화권 말입니까? 예. 그건 벌써 우리 회사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돈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금은 얼마나 되신데요? 100만 원이요. 어차피 1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한 200만 원 있어야죠. 그럼 100만 원을 더 만들 테니 차라리 동업을 시켜주세요. 동업이요? 예. 혼자 해도 잘 남는 장사를 왜 남 좋은 일을 시킵니까? 아유. 나머지 100만 원은 언제 되시는데요? 4월 후요.
사실은 제가 계주로 개를 하나 모으기로 했어요. 틀림없이 사오류에 되신다면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내 친구가 좋은 루트를 하나 잡아놨는데. 물건은 뭔데요? 양품이죠. 곱게 내다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개돈이 들어오면 나머지 100만 원을 지르고 물건을 빼내시죠. 그러세요. 내가 혼자 비밀이 흘려는 일인데 모처럼 부탁하니 어떡합니까? 최마담하고 춤한 번 춘 채로 큰 손해를 보기도 했군요. 아, 참 선생님들. 그러면은 구체적인 타협도 할 겸 식사를 하나 가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안타라는 것은 아니하다가 변형이 되어 이은과 시읒이 받침으로 올라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 대단히가 왜 이가 아니고 시냐? 이것은 끝바뀜으로 읽어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니 하고 연결이 되니 이가 아니고 시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꾸중들을 말씀 한마디 올릴까요? 뭔데? 저희들이요, 선생님 별명을 지었어요. 별명? 네. 여학생 때 왜 선생님들 닉네임을 짓죠? 거리라라든가 칠면조라든가. 그래서? 선생님 별명 무엇으로 됐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참 좋은 이름이에요. 글쎄 뭔데? 노터치예요. 노터치? 네. 즉,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고요. 노터치는 광산에서 노다지란 말로 쓰죠. 금덩어리.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금덩어리같이 귀하신 분이라고. 또 그리고요. 선생님 인품이 너무 엄격하셔서 터치할 수 없으니까 노 터치. 오, 저런. 그런 이름을 누가 지었지? 누가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미스박이 지었군, 그래. 그래요. 아, 참, 선생님 사례를 정해드려야 될 텐데 일주일에 얼마씩 드리면 되겠어요? 사례? 네. 그런 말 하면 안 가르쳐 줄 테야. 미스 윤, 나 먼저 가. 윤주, 포거를 기다렸지? 아니. 그래, 직업전선 재미는 어때? 재미야 뭐 있겠니? 그런데 웬일이야? 너 잡으러 왔다. 뭐? 아니, 중국집에 가서 얘기도 할 겸 놀자고. 아이, 망할 것. 넌 이제 수단이 참 좋구나. 뭘? 어쩌면 돈벌이 구멍을 그렇게도 잘 뚫니? 요는 돈이야. 돈만 있고 보면 세상 반사 안 되는 게 없거든. 특히 우리 여성들은 말이야. 남편의 압제를 받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야. 알았어? 남편이란 게 다 뭐냔 말이야. 어마나, 넌 이제는 못할 말이 없구나. 그럼 너같이
춤도 출 줄 모르는 깜깜 소식이 되란 말이냐? 아이 참. 너나 나나 이젠 시들어가는 장미야.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해서 짧은 인생을 엔조이 하느냐가 문제지. 엔조이 하려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거든. 그래서 내가 길을 하나 모을 생각인데 너 한몫 들지 않을래? 얼마짜린데? 100만 원짜리. 널 주려고 3분을 남겨뒀다. 어마나, 100만 원짜리. 뭐라고 했어? 뭘 하다니요? 마담이 이제 나오실까 저 시가 꼭 기다리고 있었죠? 뭘 그럴라.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럼 한 10분 앉았다 갈까? 왜, 해필 10분입니까? 엄마. 저게 뭐야? 띄워버릴 테야. 안 됩니다. 마담에겐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건 제 자유니까요. 앉으십시오. 주인 할머니 눈에 띄우지 않게 해요. 자, 일어나시죠. 왜 그러는 거야? 춤을 배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그것일 텐데. 마담은 사랑하는 남편이 계시는 게고, 저는 어차피 영리죠. 아이 참, 추노도 될까 몰라. 준이야. 아주머니가 아직 안 들어오셨니?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엄마는 아직 안 들어왔어. 밤마다 엄마가 안 늦으시니까 난 싫어. 공부도 안 할 테야. 엄마는 항상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공부를 안 했었으나? 아니야, 이거? 한 여름만 배우시면 머리가 쉽게 보입니다. 요새도 명옥이하고 춤추나? 명옥이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왜? 영어를 뺀답시고 외국인하고만 상대하고 다니니 그런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럼 녹화하시게.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니? 응, 들으셨어.
여보, 여보? 엄마나 벌써 들어오셨구려. 저녁진지 삽시였어? 먹었어. 아이, 속상해 죽겠네. 오늘은 또 매상고 계산이 틀려져서 그걸 바로 잡느라고. 그렇게 속상한 일을 누가 하랬어? 고아처럼 내버려둔 경수를 좀 생각해야지. 고아 같단요? 고아라고 어디 따로 있어? 보살펴줄 의미 없는 내가 고아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 다 하시네. 왜 그 애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괜히 요즘 신경질만 부리셔. 누가 흥이 겨워서 써다니는 줄 아세요? 향수와 커티분만은 플란스 제품이고 다른 것은 죄다 미제예요. 아따, 굉장히 어마어마하군요. 이러고 보면 여자라는 존재는 화장품의 노예에 지나지 않은 것 같군요. 선생님도 그런 신뢰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실이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든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현대 여성일수록 점점 매춘부족 소질이 농후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어마나. 그건 폭언이세요. 화장이란 여성의 생활과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절대 조건이죠. 그건 선생님의 너무 비문화적인 관찰인 탓이에요. 이제 신사의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됐군. 이를테면 야만이란 말이죠. 뭐가 우스워? 그럼 우습지 뭐예요? 자기 가게 물건을 주인이 사지니. 그렇지? 그런데 애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사지. 오마담께서 좀 골라주십시오. 아이, 선생님도.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글쎄, 오마담 연세나 된다고 도와주시죠. 그럼 향수나 연지도 취미를 좀 고상하게 잡아야겠군요. 이런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엄마, 선생님도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요. 애인한테 보낼 선물을 그냥 가져가면 마누라한테 들키지 않습니까? 절대 비밀이야. 얼마입니까? 9,800원이에요. 예?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물건은 사놨는데 보내줄 애인이 있어야죠. 아, 뭘 그러세요? 가져가시기 거부하시면 저희가 배달해드리죠. 정말 없습니다. 그럼 아주머니한테 전해드리죠. 예? 이런 걸 선사하면 마누라 내가 환장한 줄 알게요. 그럼 기왕 사신 거니까 오마담한테 선사하시죠. 얘는 애인한테 전할 물건 왜 내가 받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 물건을 일단 오마담이 보관해 주십시오. 왜요? 애인이 나타나면 찾으러 올렵니다. 그러세요. 오마담, 점심 시간이 됐으니 우리 같이 나가서 식사나 하실까요? 언제나 수고만 끼치고 있으니. 어디로 가실까요? 중국 요리? 서양 요리? 전 아무거라도 좋아요. 그럼 저리로 가시죠. 여긴 멕시코 사라다가 유명합니다. 여보! 빨리!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 지금 오마담에게 식사 대접하려는데. 오마담이 오고 뭐고 빨리 타세요.
나도 식사 안 했어요. 여보, 남이 인사 차리고 있는데. 인사고 뭐고요? 당신이 가게에 들락날락 해요. 당신이 손님이에요? 뭐예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어마담이 보고 싶지요? 이건? 아야야야야야! 안녕히 가세요. 여기 파량입니다. 네. 제가 어선영이에요. 누구신데요? 아, 춘호야. 네. 지금 잠깐 놀러 나와다 전화 걸고 있는데요. 아니, 어머니.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실 수 없겠습니까? 아이, 왜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야? 거기 어딘데? 뭐? 이 집 어시다방? 그럼 내 지금 곧 갈게. 아니, 아주머니.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또 곧 나가봐야 할 때가 있어요. 네. 다름 아니고요. 오늘 밤 홀에 가시지 않습니까? 홀? 나 같은 게 자격이 있어야지. 거긴 댄서들이 우르르 있다면서. 괜히 갔다가 망신만 당하게. 원나 아주머니도. 인젠 탱고같이 주시는데 넉넉하지 않습니까? 남이 치는 걸 실제로 봐야 공부가 됩니다. 네. 그럼 저녁 7시. 어디서? 여기. 네. 그럼 여기 와 있겠습니다. 그 참 지독한데 와이셔츠 하나 여기서는 달랬더니 안 된다는군. 댄스를 배워주고도 와이셔츠 하나의 성으로 모두 도이고요? 그러니 말이지. 교습료를 받을까 보다. 저, 미스터 신. 오늘 저녁에 오페라 같이 가봐요, 네? 여권 관계로 외무부 사람을 만나게 했으니까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없겠는데. 노팩 선생님하고 어떻게 되니? 네, 우리 사장님이에요. 네네, 여기 오중무역입니다. 아, 엄마담이십니까? 그동안 퍽 격조했습니다. 그 한번 찾아가 보인다고 하면서도 너 바빠서. 예예. 에, 사실은 뭐 은행장 따님 결혼식에 보낼 선물입니다. 네, 그러세요? 어느 정도로 하실까요? 될 수 있는 대로 최고급품으로 보내주십시오. 가격은 얼마죠? 예? 예. 그러면은 계산서를 보내주시면은 대금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미스 윤? 너 조심해서 가져가. 네. 이거 잘 포장해드려.
맥주 두 병. 아이, 춘호도 내가 술을 어떻게 먹어? 맥주가 술입니까? 그래도 먹어봤어야지. 그렇습니까? 여기야말로 문화생활 그대로죠? 자, 불어수건요. 주실까요? 아이, 부끄러워. 사람들 좀 나가거든 초에요. 자,
일어나시죠. 될까 몰라. 집에서 출 때와는 딴판이죠? 정말? 밴드가 돼서 그러는지 다리 처짐 움직여지는가 봐. 여세도 묘기업은 만나나? 때때로 만나긴 하죠. 게다 땅에 떨어지니 만나긴 만나는군. 미국 갈 준비가 있어서 사무적으로 만나죠. 묘긴 춘호하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봐. 글쎄요. 춘호는 어때? 글쎄요.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의무부 직원이 되셨어요? 묘기 왔어? 아주머니는 웬일이세요? 묘기는 애인이 얼마든지 있군 그래. 아이 아주머니도 애는 무슨 애인이에요? 그저 파드나지. 잠깐 명호 씨를 빌리겠습니다. 아주머니하고 주세요. 아주머니 아직 스케이팅 옷을 못 줘요. 신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전 스케이트 발도 못 쳐요. 미스바. 네? 내가 늙어 보이지? 아니에요. 남성적인 매력이 아주 성숙하신데요. 그럼 왜
젊은 애들이 나를 노인 취급을 할까? 그건 엄격하신 성격이 선생님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도 연애할 수 있겠군, 그래? 그건 모르겠어요. 미스 박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퍽 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주 행복스럽단 말이야. 아이 참, 선생님도. 선생님 요새 몹시 신색시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취직하셔서 마음이 온짢으세요? 그렇지도 않지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요새 늦게 들어오기가 일쑤고 아이도 돌봐주지 않아서 거지 꼴이 되어가는 걸. 게다가 또 제가 선생님 시간을 이렇게 낭비시켜드려서 미안해요. 아니. 저희들 선생님이 상당히 이해가 깊으신 분이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왜? 부인을 직장에 해방하시니까. 가정부인이 직장을 가지면 좋지 않은가? 그럼요. 지금 같은 사회에 여간 이해성이 없으면 어떻게 부인을 직장에 내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애정이 없으시거나. 오 마담께서 이렇게 잘 추실 줄 알았더라면 진작. 아주머니하고도 춤추러왔어요? 예편네 말입니까? 무슨 취미로 춥니까? 예편네하고 출 바에야 절구통을 끼고 추지요. 제가 춤에서 들어서 재미없으겠어요. 원 천만에. 아까 맡겨두신 화장품 언제 가져가세요? 예? 오마다 치우시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원, 그건 제가 오마담께 선사해드린 게 아닙니까? 어머나.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들 있는데. 오마담도 참 꼬지식하십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숙인가? 네. 올라가셔서 차라도 한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 어서 들어가오. 그럼 제가 행길까지 선생님 바래다 드리겠어요. 아니, 좋아. 난 미스박이 들어가는 걸 보고 가지. 그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어떡하겠소? 오늘 갚아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고소하겠소. 벌써 한 달이 넘지 않았소? 물건을 사준다고 협잡을 해서 돈을 받아먹고 안 된다고 부도수표를 앵기고. 당신이 도대체 사람이오? 사람의 가죽만 썼지 당신이 무슨 인간이란 말이오? 사람이? 오늘 된다고 하지 않소? 언제 안 준다고 그랬소? 다바에선 살짝 없어지고 변소에 간다고 새버리고. 오늘은 어림도 없소. 난 여기서 자면서라도 결판을 짓고야 말테. 허허, 오늘 된다니까 그래. 어서 오십시오.
마침 물건 주인 여고가 계십니다. 자, 앉으세요. 여기 되지 않았어. 당신 물건이나 가져다 오는 거 딱딱거리지 말아요. 자, 이젠 물건은 틀림없죠? 그럼 200만 원권은 다 지른심이요? 그리고 우리 회사 거는 은행 대부가 되는 대로 곧 보내드려요. 예. 물건 딴 데 돌리기라 하면 당신 고소할 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늦었어요? 글쎄, 한 5분 늦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오지무역 백광지입니다. 네네, 아, 어? 응? 어? 백 선생님이세요? 백 선생님이시죠? 저 어제 가져가신 핸드백값 보내시지 않아서 제 입장이 매우 곤란한데요. 네? 네? 잘 들리지 않는데요? 언제요? 오늘이 마침 토요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리과장이 도장을 가지고 나가서 수표를 뗄 수가 없군요. 네네. 어차피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레를 하시죠. 네네. 염려 마십시오. 아, 돈을 꿔달라, 기부를 해달라, 이거 아주 몸살이 날 찌개이죠. 아, 참. 이거 대단치 않은 물건이지만 외국서 친구가 선사로 가져온 건데 최마담 쓰시죠? 네. 이거 값이 얼마나 되는데요? 값은 무슨 값이요? 사업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선사해 드리는 거죠. 어머. 이렇게 비싼 물건을 그냥 받아서 되겠어요? 아먼요, 제 최마담께서 한 100만 원 보시면은 좋은 선사 해 주시겠죠? 그야 물론이죠. 선영이? 엄마, 연주 아니야? 마, 어쩌면 그렇게도 깜깜무사시기냐? 미안해. 아유, 너 아주 이젠 현대 여성이 됐구나. 그래,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어? 나? 사업하고 있어. 사업? 그럼 사업도 아주 본격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말이야, 너 양품 한 200만 원어치 사지 않으련? 그래, 사도 좋지만 물건은 뭔데? 구미가 당기는 모양이구나. 얘는? 동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차 한잔 먹자 소리도 없니? 그럼 나가자꾸나. 엎드려 절 바뀌냐?
미스윤, 나 이시버 스타방 가 있을게. 놀죠요? 너희 핸드백 어디서 샀니? 그거 외국 갔던 사람이 선사로 가져온 건데. 그거 뭐 좋으니? 그래, 양품이란 뭔데? 그것보다도 말이야, 더 좋은 일이 있어. 이번 화교회에서 제2차 댄스 파티가 열리는데 장소는 수정궁 홀이야. 너 이제 춤출 줄 알지? 그렇게 패니? 에이, 얼굴에 씌어 있는 걸. 언젠데?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야. 그런데 이번엔 조건이 있다. 파트너는 절대로 남편은 안 된다는. 얘는? 남편하고 어떻게 따분해서 춤을 추니? 어머. 너 이제 어지간히 발전했구나. 너 애인이 있지? 망할 걸. 나 전화 좀 쓸게. 선생님, 25시 사방에 계세요. 한 일주일이면 되니? 계약 들어놨으니까 곧 될 거야. 가져와봐. 내 잘 처분해줄게. 그럼 또 만나. 잘까? 아, 다방에 계시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식사 안 하시겠어요? 네. 부인이 무서우세요? 오마담 어디 갔어? 여자 손님이었어. 다방에 가신다고 가셨어요. 우리 집 주인 안 오셨어? 네, 아까 금방 다녀갔어요. 간곡한 부탁이란 무슨 특별한 부탁입니까? 아주 특별한 부탁이에요. 네, 좋습니다. 엄마, 내용도 안 들으시고 좋으시면 어떡해요? 뭐든지 좋습니다. 전 오마담의 청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청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선생님이 하루 저녁만 제 애인 대용품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 애인 대용품이요? 왜 대용품입니까? 이왕이면 애인으로 대우해 주시죠. 그날 성과를 보았어요. 그날이라니요? 사실은 오는 28일 수성궁 홀에서 댄스 파티가 있어요. 규칙이 파드나는 애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건이래나요? 그럼 애인은 애인이군요. 아이, 선생님도. 가만히 있자. 28일. 내가 부산에 좀 볼 일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돌아오죠. 꼭 오셔야 해요. 그날 7시 정각까지 정로 춘향다방에서 기다리겠어요. 그 대신 애인으로 성격입니다.
성과에 따라선 애인 성격이니까 예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예습이요? 댄스 말입니다. 오, 마담. 우리 오늘 저녁에 홀에 가십시다. 그러세요. 저녁에 좀 회합이 있어서 늦겠지만 7시까지 어디서 만나십시다. 네, 어디로 갈까요? 소공동 쪽에서 회합이 있으니까 미도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합시다. 바카들은요? 바카들은 걱정은 왜 하세요? 배짱이 두둑하신 줄 알았더니 아주 사고 방식이 섬세하시군요. 염려 마세요. 바카들은이 간섭을 하고 싶어도 서울에 있어야 간섭을 하죠. 안 계십니까? 밤낮 출장이랍니다. 낮에는 공무로 출장이시고 밤에는 왜 다 아시지 않아요? 자, 춤추시죠.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번 시골로 소풍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소풍이요? 피크닉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온천장으로 가자고 확실히 아주 똑바로 말씀하세요. 맞아. 당신 웬일이? 당신 웬일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나 좀 만날 사람 있어요. 누굴 기다린단 말이오? 이렇게 추운데 밖에 서서. 남의 걱정 마시고요. 어서 들어가세요. 당신 무엇가 불만이요? 요새 까닭도 없이 신경질을 내는데 불만 있으면 말아오. 만날 사람을 못 만나게 해서 화가 났소? 만날 사람? 만날 사람이 남자란 말이지요? 남자라고 치고 자기 행동을 캄프라치 하려는 거예요? 왜 이리 비겁해요? 은미하고 당신하고 만난다고 해서 절대로 질투하진 않아요. 얼마나 위태해요. 당신이 연애를 하다니.
나도 방골이나 같이 다닐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엄마 어디가? 넌 잠이나 자. 숨어 있어? 누구십니까? 어, 마담. 마담, 오늘은 왜 우울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저건 뭐야? 위스키입니다. 한 잔 드릴까요? 좋아요. 자, 드시죠. 마스크에도 할 선 배워줘요. 마담, 우선 탱고를 기분 좋게 주십시다. 왜 이러는 거야? 마담. 마담. 왜 이러는 거야? I love you. 마담. 오늘 저녁엔 저를 마음대로 이용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 박, 악수해야지. 네. 선생님. 이거 변변치 않는 거지만 저희들이 선사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만나뵐 기회도 없겠어요. 왜? 그게 무슨 소리야?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필요가 무슨 필요야?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의 연장일 거예요. 은미. 선생님, 저는 하루밖에 아주머니께서 가정으로 돌아오시기를 빌겠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마음 안정되실 거예요. 그땐 전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미국 가는데 세화이사트를 입고 가야지. 5,800원이야. 왜? 돈이 없어? 전 아주머니께서 선사해 주신 줄 알았죠? 언제 떠난다고? 22일이요. 앞으로 5밖에 안 남았군. 성별을 해야지. 아주머니께서 해주시면 고맙고요. 5시 25시 다방 나와요. 저녁 식사하고 같이 홀에 가요. 네. 선영이 나 좀 봐. 선영이,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돈 20만 원만 꿔줘. 요즘에 그 물건 있잖아. 이제야 겨우 빼내게 됐어. 보관세가 필요한데 한 사흘만 돌려줘. 응? 그러려면 안? 물건은 꼭 여기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다. 그럼. 고마워, 선영이. 그럼 또 만나. 동무에게 돌렸어요. 물건을 빼내게 됐다고 말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틀림없겠죠? 되고 말고요. 그놈의 물건이 말썽생인 줄 누가 알았어야지. 하여튼 이걸 가지고 공작하면 잘 될 겁니다. 돈 100만 원은 오는 28일까지 갚지 않으면 수정궁 파티 때 망신당해요. 거기 채권자가 오니까요. 뭐 내일이라도 물건만 빼내면 돈은 저길로 되니까요. 기분 좋게 수정궁회가 춤추게 될 겁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저녁은 뭘 살까? 중국요리를 할까? 아주머니. 오늘은 아주머니하고 시간이 없겠는데요. 친구들이 갑자기 환승회를 열어준다고 그리로 가게 됐어요.
무슨 한성이가 그렇게 갑자기 생겼어? 글쎄요. 그럼 내일 하지. 내일도 시간이 없겠는데요. 그럼 언제 해? 글쎄요. 그럼 오늘 한성이를 끝 마치고 늦게라도 만나요. 순호가 술 취한 꼴은 좀 보게. 보나마나 통행군 입시간 다 돼서야 집에 기어들게 될 겁니다. 이사신. 이사신 뭐라고 있어요? 아줌마 오셨어요? 선방 기다리라더니 몇 산분이에요? 빨리 가지 않으면 표 못 사요. 오페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일어나요. 미리 와요. 순호는 지금까지 날 농락했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나하고 난 만날 작정이지. 글쎄 만났댔자 앞으로 다섯 배기 더 있겠습니까? 날 사랑한다, 그립다, 다 거짓말이지? 글쎄, 그건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아주머니가 그렇다고 그걸 받아주실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 어머니 남편이 계신 아주머니시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용당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도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이봐요. 똑바로 말해요. 날 농락했지? 그럼 선생님. 인제 정말 만나 뵐 게도 없겠어요. 만나면 앞으로는 괴로움밖에 없을 거예요. 그 상자에 제가 손으로 짠 넥타이가 들어있어요. 대체로 저를 생각하시고 감옥 와주세요. 은미.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경수야, 경수야, 아, 당신 들어와 있었어? 들어와 있어가 뭐예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 오늘 강습회 졸업식이 있어서 이렇게 선물도 받고 이야기하느라고. 또 믿는하고 써다녀기셨지 뭐예요? 여보, 은민연이 뭐예요? 당신 인격을 생각했으래도. 인격? 난 인격과 돈 몰라요.
여보. 석 달 동안 나 허리 빠지게 가리키고 인제 와서 선물요? 얼마나 못났으면 돈 한 푼도 못 받아와요. 어디 봅시다. 얼마나 흘려한 게 들었는지. 겨우 이거예요? 큰애들 미국서 붙여왔을 때 여기까지 게 얼마짜리나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의를 받는 게 아니요. 성의가 여기 있군요. 그 넥타이 누가 짰어요? 운민년이 짰지요? 왜 대답을 못해요? 운민년이 당신 좋아하지요? 여보! 옆에 있는 아기 받쳐 품팔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팔자가 늘어져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엄마! 엄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장 선생아, 도령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아 불쾌하시겠습니다. 당신 부인이 너무나 무기도한 행동을 하여 당신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더럽히고 있으니 한시밭의 부인을 감금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불행이 닥쳐올 것입니다. 고민쟁 올림. 전했지? 본인한테 확실히 전했어요. 앞으로도 잘 감시해줘. 네. 저 오늘 아저씨께서 돌아오시는 날이에요. 어서 오세요. 지금 장보를 좀 들여다봤더니 아주 오래된 예상값이 있더군요. 네. 어즈무역 사장인데 늘 사장이 없어 못 받았어요. 그럼 부탁하겠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또 있지 않소?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소? 아주머니, 이리 오시오. 네. 아주머니, 지금 그자하고 공만 것 같은데 정말 그자의 정체를 몰랐단 말이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돈을 주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지난 8일 날 저자하고 온양온천에 갔던 일이 있죠? 네. 저희들은 아주머니가 저명인사의 분이라고 해서 사적인 문제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에 관련된 이상 불구속으로 문제를 추궁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확실히 오신대요. 밭에 늦지 않을 거예요. 아, 나와 있었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보, 사실은 급한 사업 관계로 한 군데 들렀다고 갈 테니 당신 이 짐 가지고 먼저 들어가. 네? 내리자마자 또 무슨 급한 일이에요? 피곤하실 테니 오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세요. 아, 그래서는 안 될 일이라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어서 집으로 들어갑시다. 고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잘 다녀오셨어요? 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기는 했는데. 자, 일어나세요. 파티가 더 늦겠어요. 잠깐만.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애인 대용품이라니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아주 애인으로 성격시켜 주시죠. 늦게 왔은 죄라도 안 되겠어요. 안 됩니까? 그럼 전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애인으로 성격시켜 드릴게요. 그럼 애인입니까? 애인이에요. 확실히 애인이죠? 네. 보군요. 자, 어서 들어가세요. 오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시간도 늦었고 하니 조용히 둘이서 춤출 장소를 따로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괜히 복잡하기만 할 겁니다. 그런 장소가 있어요? 있고 말고요.
실례하겠어요. 윤주, 응? 오늘 그 100만 원 안 되면 큰일 날 텐데 틀림없이 가져왔지? 그럼 이따 파티 끝나는 대로 만나. 나 하이볼 한 잔 줘. 네. 능숙해지었습니다. 저를 빼돌리고 많이 주신 모양인데.
정궁으로 오세요. 당신 부인의 추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유인당한 여자. 불을
이미 나는 잘 알고 있어. 여보. 자리 비켜. 허영에 빠져서 가정을 저버리고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향락으로 바꾼 당신이 무슨 면목으로 돌아왔어? 만약에 한 조각의 양심에도 남아있거든 깨끗이 여기서 물러가시오. 그것이 경수에 대한 어머니의 도리가 아니겠소? 여보, 너무 가혹한 말씀을... 가혹하다니, 가혹한 건 누구요? 당신은 당신 행실을 잘 생각해보시. 이미 우리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지고 말아서 각기 제 갈 길을 가기로 합시다. 엄마, 엄마 왔지? 엄마야, 엄마! 문 열어줘! 나갔냐? 아니야, 엄마야, 엄마! 문 열어줘! 엄마가 아니라니까! 엄마야, 엄마! 아빠! 문 열어줘! 엄마야, 엄마! 엄마야, 엄마! 문 열어줘! 아빠! 문 열어줘! 엄마! 경수야, 이 엄마가...